오늘 준비된 음식은 제주를 대표하는 떡인 지름떡이고요. 이거는 제가 메밀 대신에 찹쌀가루를 쳐서 제가 직접 반죽한 다음에 숙성하고 직접 구워서 준비해 드릴 거예요. Say it's true. There's nothing like me and you. I'm not alone. 네, 오늘의 요리입니다. 오.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톡톡 다이닝 메뉴로 준비한 메뉴는 그 제주를 대표하는 떡 중에 하나인 제주 지름떡을 준비했습니다. 지름떡. 아세요? 네, 그 여기. 노래 불러서 지름떡이에요. 맞아요. 노래 이렇게 질러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요 제주 지름떡은 일반 육지 떡과는 좀 다른 게 이제 육지는 쌀이 많지만 제주는 쌀이 많이 안 나와서. 이 육지떡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순하고 담백한 게 제주떡의 이 특징이에요. 이 지름떡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에 먹었던 귀한 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모양이 좀 신기한 게 톱니바퀴처럼 생겼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별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름떡은 되게 심심한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떡만 하나 나오는데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브런치 메뉴로 많이 먹는 에그 베네딕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지름떡 에그 베네딕으로 변신해서 한번 메뉴를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 맨 밑에 빨간 색깔 보이는 거는 이제 킹크랩을 잘라가지고 소스랑 버무려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지름떡인데 제주는 원래 옛날 메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채가 많이 나와서 유채기름으로 튀기는데 저는 오늘 찹쌀가루로 떡을 한번 만들어서 튀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란이 있어요. 요거는 서귀포에서 가지고 온 유정란이라는 건데 요거는 닭이 거기 농장에 나오는 유기농 야채만 먹고 자라서 더 노른자가 색깔이 진하고 더 담백한 맛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레드 프릴이라는 허브를 올려서 마무리했고 빨간 색깔은 비트 파우더로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숟가락으로 다 찢어서 완전 섞어 드셔야 제일 맛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 이야기 잠깐 드리면은 제가 요 메뉴 공부하다 보니까 떡이 다른 의미로 천지 1월 성신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을 해석하면 뒤에 1월 성신이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그렇게 해서 지름떡을 그 별의 신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떠있는 별처럼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별을 만들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이거 우리 어릴 때 제주말로 식게 때 뭐 맞아요, 먹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야 이런 진짜 그 어릴 때 먹던 거랑 어떤 맛이 다른 게 진짜 좋아해서 어릴 때 이거 먹다가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서 확실히 이거랑 그 계란이랑 이렇게 다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촉촉한 맛하고 바삭한 맛이 같이 엄청 맛있다. 아우 우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까지 알게 돼서 불철주야에서 소름 돋았어. 그 별이 이렇게요. 우리 별이 되자.